안녕하십니까. 먹방제 떵게요. 개떵입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차가운 불닭인데 여름에 딱 좋을 것 같아요. 불닭 다섯 개랑 위에 만두. 볼케노인데 볼케노 소스 따로 있어요. 이게 진짜 맵대요. 그리고 순전 떡볶이 4인분인데 이거 그냥 딱 다 넣고 순대. 그리고 저희 게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이거 그냥 보기 네. 좋게 사온 겁니다. 아, 제가 색깔 못 맞췄네요, 사올 때. 네, 유튜브 친구분들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와, 불닭 제로. 와, 오지네, 불닭. 우리 바리스타니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. 개토불. 와, 혀도, 아, 혀 좀 따? 응. 오케이. 나 만두 딱 하나 올려가지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아, 불닭 요새 너무 땡기더라고요, 여러분들. 좀, 다음날 속이 아프긴 한데, 네, 불닭이 요새는 매운 게 좀 땡겨가지고. 떡볶이. 저 이거 신전 떡볶이 보통 맛입니다, 여러분들. 저는 떡볶이 좋아해요, 떡볶이. 저 불닭 마지막에 매우니까 차가운 것도 맛있고 뜨거운 것도 맛있고 뜨거운 게 더 맛있을 수 있어요. 소스가 진하다 보니까 떡이 또 쫀득쫀득해요. 떡이 금방 데이는 것 같아. 여기다 밥 꺼먹으면 상관아니죠. 이게 좌우반전되어 있어서 왼손잡이로 보일거예요. 맛있게. 성상 모장님이 맛있게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넣어서 먹는 거야? 근데 지금 그거까지 합치면 아마 죽을 수도 있다. 나 그냥 먹을게, 닭다리. 아이디어 무거워. 저런 아이디어 팬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매워. 떡볶이 먹어봐라. 떡볶이가 장난 아니다. 불닭 소스랑 좀 살짝 해서 먹어볼까, 비벼서. 한번 딱 집게로 한번 퍼주라. 아, 괜찮겠나? 형님 매운 거 잘 못 먹어요. 매운 거 어이. 보통인데. 남자라면 한번 가야지. 맛있을 거야. 와. 밑에 떡볶이랑 신전 떡볶이랑 섞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소스 딱 해갖고. 겁나 맵지 않겠습니까? 이게 진짜 원래 처음에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, 아니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더 맵잖아. 맵다. 섞어서 소스를 진하게. 싱싱하네. 새거 샀나? 그래, 좀 살아, 좀 새거. 잡살 났다, 여러분들. 와, 이게 신전 떡볶이 소스랑 북친 겁니다, 여러분들. 아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숙주로 1위 감사드려요. 숙주로 1위. 저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, 여러분들. 와, 맵다, 떡볶이.
와, 공감해요. 불닭도 예쁘다. 이거 4인분 시켰는데. 와, 배우 매운 것 같다. 맛은 있잖아. 불닭볶음면, 아니, 처음에 신전떡볶이 소스 맛이 나다가 마지막에 불닭볶음면 소스 맛이 나요. 매운맛밖에 많이 안 나네. 불닭은 다섯 양이 떴네, 그거. 그걸 다 먹으면 안 돼, 그거. 나 한 번 떴다. 아, 그래? 응. 매워, 진짜 매워요, 근데. 소스 뜨거워요. 불닭이 차가워서 매워요. 불닭이 차가워서 매워요, 진짜. 잠을 좀 들어봐라, 맵다. 맞다, 들어봐라, 빨리. 아. 아, 카푸치노는 하나. 생각이 납니다. 근데 살충대요, 그건 살충대. 이제 이 힐링이 난 감사드려요. 진짜 맛있다. 매워. 신전떡볶이 진짜 맵다. 아, 롬범이네. 한 개 시킨 거 감사합니다. 유이열 닮았다고요? 여러분들, 여드름 나면 어디 부위가 진짜 아파요? 나는 지금 여드름 나고 있어요. 여기 인중. 인중? 가끔 머리도 여드름 나더라고. 여러분들 머리에 여드름 나봤습니까?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하잖아. 나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? 화가 나는 거는 이상하다. 와, 하나, 하나입니다. 적당히 매워요, 이제. 나 일어나가지고, 나 순대까지 놓죠, 이렇게. 이렇게. 맛있다, 그래도.
호박 맛있냐? 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이거 셋 중에 먹어봤는데 어떤 게 제일 매운 것 같아? 아니 볼트는 쓰지 않았어. 이거 누워야 되지. 야 그거 넣으면 엄청 매울 건데 원래 이 상태로 먹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밥 비벼 먹을 때 먹을 거야.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맞죠? 밥 넣어서 먹어야 돼. 니 나 설마 죽일라 그런 거야? 응? 나 죽일라 그런 거야? 순대 외로우니까 하나씩 먹을게요. 요새는 그런 거 같다. 단계별로 매운 거 먹는 게 인기라서. 국물 한 점 없어요. 신한균 오다이스 많이 닮았어요. 오다이스는 빼야 임마. 슈퍼신다. 방아 떨리지. 난 누구 닮았습니까? 엄빈? 너는 파키아오 거의 90% 닮았습니다. 뭐 또 파키아오입니까? 체육만 아닌 걸로 고맙다 생각해. 알았어? 제 경상도 말투가 좀 섞여서 그래요. 진짜 맵다. 매워요 진짜. 입술 부위가 엄청 따가워 지금. 와 겁나 맵다. 와, 맛있게. 감사합니다. 이것도 감사드려요? 일단 한 가지부터 집중 공격을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매운 게 있잖아. 여러 가지 섞어보니까 더 매운 것 같아. 이거 밥에 따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볼킨 맛있네. 바비큐라서 좀. 아 만나게 드신다고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어떤 게 제일 매워? 불닭 왜 이렇게 불닭이? 불닭이 제일 매웠지. 제가 매운 거 순서대로 따진다면은 아직 이건 안 먹어봤지만 불닭, 그 다음 신전떡볶이 모르겠어요. 불닭 그 다음 이거 같은데. 진짜 매워.
네 혀면 봐봐라. 입이 완전 그냥 입스틱 해놓은 것 같다. 밥이 없어요. 밥이 없어요 지금. 이게 보통 맛인데도 진짜 맵네요. 어서오세요. 그렇게 넣어가 아주 소스 그냥 먹긴 안 매운 것 같아요 좀. 근데 소스 뿌려서 먹으면 아마 죽을걸? 네, 소스 뿌려서 먹을게요. 소스 뿌려가서 어떤 맛이 날까요? 한번 여러분들 한 입 딱 제가 소스 딱 묻혀가지고 그냥 와. 어차피 제가 먹겠지만 여러분들 야 와 순대 여기 넣어서 먹을게요. 몇 개 소스 좀 묻혀서. 비둘기 좋아해요. 아, 비둘기 좋아해요. 아니, 그렇게 맵지 않아요, 여러분들. 하나도 안 맵네. 뭐야. 불닭이 너무 매웠어, 인간적으로. 이게 너무 매워가지고.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, 여러분들. 하나도 안 매워, 진짜. 슈루님 반갑습니다. 와. 파크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내일이 전망 가야 돼? 오늘부터 아니야? 비가 이제 올 것 같은데 좀? 너무 쉽게 감사합니다. 하트 감사드립니다. 야들 배꼽이 안 터지냐?
별풍이요? 터집니다. 네. 네. 진짜 터져요, 여러분들. 시청자가 지금 약 1,500명 먹었는데 설마 안 터지겠습니까, 여러분들? 오늘 술집은 어쩌세요? 아, 오늘 홈피 가서 충전해 주셨어요? 감사합니다. 햇떡은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어요. 오늘은 거의 기적 수준입니다, 여러분들. 저 이렇게 잘 먹지 않나요? 저 항상 못 먹는다고요? 똥기가 잘 먹어서 제가 못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. 제가 형이에요. 다리 묶나? 치워야겠어, 치워. 소스! 마그마 소스 내 있지 않나? 못 먹겠다. 이번에 인테리어를 바꾼 거예요. 치킨 괜찮습니다. 저 매워가지고 매워가지고 오 하끈하구만. 그냥 기분이 와 몸이 그냥 불끈불끈 쏘 오라 오구만 그냥 와. 진짜 잘 먹는다. 와. 갈증. 감사합니다. 말 시키지 마세요. 매우니까. 네? 매울 때 말 시키면 하나 하나 진짜. 도도한 수아님 반갑습니다.
이제 적당히 먹어야겠다. 와, 속이 뜨거워서 못 먹겠다. 와, 우리 아가뽀송이님 반갑습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볼케노 드시면 좋죠. 밥도 같이 해서 먹으면 좋고. 와, 불닭 다 끓이겠어요. 응? 응? 나 어떡하나 그거 가지고 없나? 어? 많이 드십시오. 네, 먹방 아직 부족합니다. 제가 맛있게 비벼놨습니다. 하나 파는 거 이거. 아, 맵겠다 이거. 소스가 완전 왜 이렇게 부르네 이거. 소스 무슨 소스야 이거. 와, 일명 신전 떡볶이 소스면입니다. 불닭 겁나 맵다. 그거 한번 두번 먹으면은 작살 날거야. 맛은 그만큼 맛있어. 어때? 장난 아니지? 어때? 진짜 잘 먹는다. 똥개 진짜 매운 거 잘 먹네. 너무 매워. 근데 면은 더 맛있다고. 면이 비비 바른 게 아니라 이거 조명. 집이 어두워서 조명 써. 컵 사이좋게 놓으라고요? 좀 부족하나? 응? 좀 부족하나? 아, 매워 죽일 것 같아. 2차 먹방 군것질 엄청 맛있어서 군것질. 2차 먹방, 예, 추억의 군것질 여러분들 보고 가세요. 저희가 거의 한 15,000원어치 사왔거든요. 100원짜리로 이거 먹방 바로 하면 되겠다. 이거 먹방 끝나고서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. 불량식품. 추억의 불량식품. 잘 녹은다.
막걸리.